안녕하십니까. ICT 환경융합학과 학과장 이장현입니다. 본 학과는 2013년도에 환경융합 시스템학과로 신설되어 다양한 학문과 산업과의 연합 연계를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7학년도부터는 산업 구조와 사회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ICT 융합학부로 통합되어 ICT 환경융합 전공으로서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의 교육 목표는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반 환경 문제와 ICT의 융합 연계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산업 기술 사회에서 선도적인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창의적인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실무적인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는 외국의 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한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지식을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해 배려할 줄 아는 협업적 마인드를 갖춘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본 학과 연구 분야는 대기 분야, 수질, 토양, 환경 영향 평가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환경 내에 실내 공기질에 관해서 IoT,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그 위해성에 관해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수질 분야에서는 오폐수나 해양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 분야, 수질, 폐기물, 유해물질, 환경보건 관련 등에서 국가 전문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논문 연구나 인턴십, 캡턴 디자인 등을 통해서 창의적 지적 능력을 갖춤으로써 졸업 후에는 환경공단, 산업기술원, 수질공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정부 출연연구소나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기업체의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을 비롯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체 또 각종 컨설팅 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여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 환경부서의 공무원으로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더 큰 꿈을 가졌으면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ICT 환경융합학과는 졸업 후 진로가 아주 다양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장래 훌륭한 환경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학생은 우리 평택대학교 ICT 환경융합과 같이 이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적 수준과 연구 역량을 갖추신 훌륭하신 교수님들부터 좋은 교육을 잘 받아 미래의 훌륭한 환경 전문가가 되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